라펠로 어떻게 그렇게 거부가 되셨습니까? 예, 나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로부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배우고 내가 6, 7살 때부터 엄마에게 십일조를 배워서 십일조의 삶을 살았습니다. 이 구체적인 관계를 맺어 여러분 삭개오가 자기의 편견과 뽕나무 위에서 객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봤더라면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수평선 신앙이라는 건 나란히 가는 것이 아니라 만나야 되는 것이 삭개오는 내려와서 이 피지컬리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오늘날 성도들이 이게 문제입니다. 만나야 된다는데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? 환상 속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가? 꿈이라도 꾸어서 만나야 되는가?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?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. 오늘날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.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. 예수님을 육체로 만난다고 살아나는 거 아니다. 진짜 사는 것은 영이다, 영.